이제 시즌2의 모든 게 걸려있습니다. 마테우 선수는 팀의 상대, 팀의 에이스거든요. 예전의 영광을 지금 이곳 장충체육관에서 재현해내야 됩니다. 네,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적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마제우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적으로서 초월한 이재동 선수. 이 선수에게 지금 적격가라는 걸 지금 경기 속에서 계속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전통의 명가 CJ 뉴스가 이재동 한 선수에게 올케를 달하는 결승전의 새 역사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새 역사를 쓰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마제우 선수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3세트 경기 안드로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7시 파란색의 마재훈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는 7시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1킬을 달성 중인 이재동 선수는 5시죠. 네, 12연승이죠. 12연승. 예, 정말 무시무시한 성적을 지금 이재동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12전 12승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이 그렇죠. 아니에요, 정말. 거기다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는데, 포스트 시즌 하면은 에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 에이스들을 상대로 해서 연전 연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이재동이에요. 자, 이재동 선수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 따낼 수 있을지. 네. 포스트 시즌에서 2연승 올킬은 엄청난 기록입니다. 하지만 마재훈이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네, 마재훈 선수가 안드로메다 성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그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최고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마재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재훈이기 때문에 나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동도 적을 뿐이라는 걸 마재훈 선수가 여기서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무너지면 절대 안 되죠. 얼쩡히 살아있는 아주 건실한 청년을 앞에 두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네, 확실히 이재동 선수의 1, 2세트 경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경기를 잡아내면서 이겨나갈 생각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플레이에 그대로 녹여내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 정말 실로 계속 눈앞에서 볼 때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가 이재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올킬한다 이러면 정말 올킬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 결승전 무대에서도 받게 되네요. 네, 상대의 심리를 완벽하게 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선수예요.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스포닝물과 가스를 올리고 있는 마지훈 선수, 이재동 선수가 가스를 먼저 올렸습니다. 예, 뭐 상대 전적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상대 전적은 마재훈과 이재동 2대2입니다. 예, 네. 예전에 이제 마재훈 선수가 2006년도 11월, 12월, 예, 이럴 때 이재동 선수를 각각 아카디아 2와 데저트 폭스에서 만나서 두 번 이겼었고요. 그 이후에 이재동 선수 2007년, 2008년에 마재훈 선수를 만났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운구로브너그와 블루스톰에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전적은 이재동 선수가 마재훈 선수에게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 전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2대2로 동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재훈 선수를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이재동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적으다라고 네.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대1 기록이 있는 적으다, 적을 뿐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마재훈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3세트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 CJ 투수는 0대3 완벽하게 몰리게 됩니다. 네. 이재균 감독이 찾아주셨네요. 네. 네. 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이재동 선수가 마재훈 선수를 누르고 3킬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거의 3킬만 하면은 올킬 직전까지 가거든요. 분위기에서 지게 됩니다. 예, 역올킬은 힘들다라고 봤을 때 3킬까지 이재동 선수에게 허용을 하게 되면은 뭐 경기를 다시 뒤집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확률상으로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그 확률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규 시즌 경기 잔기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꽤 맞고 뒤쪽으로 빠지고 네. 있어요. 빌드는 똑같죠. 지금 12풀 이후에 앞마당을 가자는 그런 모습이고 레어 타이밍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위너스리그 정규 시즌만 되돌이켜봐도 역올킬이 딱 한 번 나왔는데 역올킬의 주인공은 이재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킬을 가장 많이 한 선수도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마재훈 선수 확실하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네, 세 팀을 상대로 초토화를 해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시즌 투수까지 잡으면은 네 팀을 상대로 승리를 따낸 거예요. 자, 레어테크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자, 센터 쪽으로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정훈 감독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방어 진영을 짜놓고 있는 마재훈 선수. 머리 위쪽에 오버로드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글링 충분하게 뽑아놔야 됩니다. 상대방의 움직이는 저글링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은 성큰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갈 줄 아는 선수가 이재동이고 실제로 네. 박찬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긴 바도 있어요. 그렇죠.
마재훈 선수가 지금 상대방의 저글링이 이 정도다 이러면 이 정도 똑같이 뽑아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오그로드가 이재동 선수는 도착을 했는데 마재훈 선수의 오그로드는 아직까지 도착을 못해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네. 확실하게 저글링 숫자나 위치까지도 이재동 선수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뺐어요. 계속 뺐어요. 지금 두 번째 오그로드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글링 네, 찍어서 상대방의 스파이어 올리고 이제 뮤탈스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예, 그냥 저글링으로 왁 들이닥쳐서 마재훈을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석구 코너니가 있어야 되고요. 자, 나간 저글링 계속 찍어야 되고요. 드롤이 나왔어요. 나간 저글링 못 받고 못 받기 때문에 드롤이 나왔습니다. 저글링에 갑니다. 야, 내려가네. 석구 코너니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당했어요. 이전에서도 이기는 이재동 선수. 야, 이재동을 막습니까? 이재동 어떤 것 같은데 또 저 분위기 나왔어요. 야, 완벽하게 상대방보다 심리적으로 우위. 그냥 똑같은 출발을 하는 듯 보여도 나는 똑같은 출발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생각대로 플레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 그냥 내려갑니다. 야, 못 막아요. 이거 못 막아요. 얼른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 마재훈이 돌면 세 명이라도 못 막습니다. 맞아. 저으로 나갑니다. 저으로 이재동을 막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이재동을 누가 막습니까?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마재훈도 지난번에 싸우고 이렇게 무너지나요? 야, 이 컨트롤을 둘째치고 이렇게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앞서갈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와, 정말 훌륭합니다. 이재동, 이재동을 상대로 하는 팀에게는 재앙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가 3명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5위키를 기록하고 이번 경기에도 3키를 짧은 시간 안에 기록하네요.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무력하게 3명의 선수가 동시에 꺾였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 그리고 신인 선수 할 것 없이 이재동이라는 이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현실을 CJ2스가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러시아워3입니다. 다음에 러시아워3이니만큼 계란을 내보내서 이재동의 길을 꺾어야 됩니다. 이재동 한 선수에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경기는 결승전입니다. 야. 결승전에서 3대0 스코어가 좀 나왔어요. 위너스 리그에서만큼은 그냥 이재동이라고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1승을 한 이재동, 2세트에서는 2승을 하고 있는 이재동, 3승을 하고 있는 이재동, 그만큼 연승을 하면서 기세가 계속 쭉쭉 위로 올라가는 선수가 바로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원전 연승, 엄청난 기록을 만들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3세트 경기에서 1승 추가해서 3대0으로 다시 모시다 시즌 2승 합성합니다.